저는 대통령 강사 지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한테 배우는 것은 사주팔자 해드리는 거예요. 사주팔자. 사주팔자를 하는데 예전에 공부 방식은 구구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수운해 배우고 고차방정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배울 시간도 없고요. 그렇게 배워가지고는 너무 이론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시집 가거나 장가 갈때뭐 이론 배우고 가나? 그런 거 살면 되지. 근데 명리는 본래 그런 게 아닌데 가방끈, 그러니까 명리 공부한 학자들이 되시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뭐 책도 쓰고 폼나는 말도 쓰고 그러는 거지.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오늘부터 6개월간 여러분들은 옛날에 다른 배운 방식은 깡그리 무시하고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사주 해설 위주로 갈 겁니다. 각종 명리에 대한 논리, 그죠? 이 논리를 다 접할 거예요. 그리고 하는 데마다 말이 좀 틀리다. 썰은 다 선생마다 다르게 마련해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썰만 딱 배우고 싶은 마음은 버리셔야 돼. 아시겠죠? 내가 자녀를 교육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명리는 사주팔자, 사주팔자, 생년, 생월, 생일, 생시 사주팔자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오행도 배우고 육신도 배우고 지장간 생극 재화를 다 배운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육신을 먼저 쓰시면 안 된다는 걸 머리에 박으셔야 돼요. 육신만 공부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육신 갖고 풀면은요, 상당히 안 맞습니다. 착하게 살면 돈 번다, 맞아요? 시험 볼땐 그렇게 써야 돼, 답을, 그지? 착하게 살면 돈못 번다, 누가 얘기할 수가 없다, 그지? 책에 쓸 수도 없고. 무슨 얘기냐면, 오늘부터 내가 획기적인 방법으로, 일단 여러분이 다 나이도 있고, 현대인이 무지 바빠요. 바빠서 차근차근 할 틈이 없어. 일단 결혼부터 해놓고 살면서 배운다 이런 얘기야.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이라는 것은 이론일 뿐이지 실제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실질을 배운 다음에 이론을 뒤에 배우셔야 되는데 이론만 다 배우면 풀린다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 선생들이 잘난 척을 하는 거야. 나를 포함해서 모든 선생들이. 아시겠죠? 자, 그럼 공부 시작합니다. 지금 하긴 사주팔자인데, 이 사주팔자는 천간이 뭐뭐 있죠? 갑을, 병정, 갑을, 이렇게 해야지. 갑을, 목, 그죠? 갑을. 이 말로 하셔야 돼. 저걸 생각하시면 안 돼. 끊임없이 내가 말로 떠들어야만 역학은 공부가 되죠? 절대 말안 하면 공부 안 됩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세계 가면 제일 잘하죠? 계속 얼도 떠들어서 그래. 뭐 공부했어? 계속 하면은 되는 거야. 그래서 천간은 갑을, 병정, 말로 하세요. 무기, 경신, 임계. 딱 10개밖에 없다. 그죠? 천간은 10개밖에 더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권불 10년 그러죠? 권세도 10년을 못 넘어간다. 그지? 이게 항상 이렇게 시작해서 이게 일, 원 서클 한 순환이다. 그죠? 금년은 이민년이다. 이민년. 그지? 이민년. 이민에서 계속 계로 갑으로 계속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다. 그지? 못 바꾼다. 그지? 하나님이 와도 못 바꾸고 부처님 와도 못 바꾸는 겁니다. 이건 지구를 거꾸로 돌 수가 없으니까. 천간 10자와 지지 12자. 그죠? 지지는요, 천간은 부자배기로 외우시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지지는 몇 자배기 외운다? 석자배기로 외운다. 왜냐하면 지지는 계절을 의미한다. 그죠? 계절. 여러분이 보통 자축, 인묘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인묘진, 또 그다음에는 사오미. 그죠? 그다음에는 쪽팔려도 해. 쪽이 팔려야 돼, 공부는요. 신유술, 그다음에 해자축. 쪽팔리는 거 방지, 그 쪽팔리는 것 때문에 탁발시키잖아, 스님들. 구걸하라고. 젊은 스님은요, 이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있으라고 시켜, 10시간을. 이대 앞에 가서 쪽팔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 왜냐면, 이거는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사람 상담하는 거야. 내 새끼를 위해서 길길 쪽팔려도 애를 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진은 항상 이렇게 인묘진. 이게 봄이죠, 봄, 그죠? 봄. 그 다음에 사오미 여름. 이렇게 세 개씩 항상 계절별로 딱 따로 띄어서 외워라. 신유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지는 왜 12개냐면, 갑자 을축 가서 항상 지지는 12개로 변하고 천간이 10개로 변하잖아.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절은 4개가 끊임없이 변해간다. 그죠? 이렇게 천간 열자와 지지 열자에 모여서 움직이는 흐름이야. 흐름. 흐름인데 이것을 풀기 위해서 오늘부터 제일 먼저 공부를 뭐부터 하냐면은 간지론부터 해, 간지론. 간지론. 아시겠죠? 어차피 4주 8자는 전부 8자잖아. 그죠? 8자인데. 내 4주를 쓰면요. 이렇게 8자다. 그죠? 어차피 경우의 수는 전부 4개다. 4개. 아시겠죠? 이 천간, 이거는 천간 글자고요. 이건 지지 글자다. 그죠? 이 8자의 배합을 가지고 푸는 거다. 그죠? 푸는 건데, 여기 없는 글자를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자꾸 없다고 가르치는 거야. 어? 그래서 뭐 무제격, 뭐 무관결이 가르치는데 그건 이론일 뿐이고 없는 것도 있는 거야. 실제 없을 뿐이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사주가 화가 없는데 화가 육신으로 뭐죠? 육신. 인성. 인성, 인성. 그지? 인성은 엄마가 없잖아. 그럼 나는 엄마가 없나? 아, 지금은 고아야. 엄마 없어. 그러니까 없는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이론일 뿐이야. 이 천간의 갑을, 갑은 목이고, 목. 그죠? 그 다음에 경신은 금이다, 금. 요렇게, 요렇게 조금 이따 적으시면 될까요?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목하고 금이라는 게, 우리 목이라는 게 봄에 씨 뿌리는 거죠. 금은 뭘까? 금은? 가을에 열매 맺는 거다. 그죠? 목은 초반 씨를 뿌리는 거고, 뭐지? 금은 열매 맺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과 금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이야, 물. 알겠죠? 우리가 목표하는 게 물질이잖아. 우선 물이 돼야 뭐 어떻게 해볼 거 아니야. 돈이 돼야 뭐 어떻게, 그죠? 그러니까 갑을과 경신금이 이 지구상의 모든 물이다, 물. 인간을 포함한 물이다. 알겠죠? 에? 물이다. 그러니까, 목은 낳고 기르는 거다. 그죠? 낳고 기르는 거고, 금은 제조 생산을 해서 유통시키는 거다. 아시겠죠?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천간 알겠죠? 천간은 목하고 금은 우리가 목표하는 모든 물질, 그지? 계급, 돈, 자동차, 뭐 여자 다 되는 거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뭘 목표로 산다? 목과 금을 목표로 사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건 말마따나 나무를 키우고 결과 열매를 맺는다 이런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 나무를 키우는데 필요한 게 우선 지금 땅이 필요해. 땅. 그죠? 땅이 있어야 되잖아. 이 과일도 땅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땅이라는 게 무기토가 이렇게 무토와 기토와 땅이 있다, 그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무토와 기토는 나무를 키우기 위한 놈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열매를 키우기 위한 놈이잖아, 토는. 그죠? 땅이라는 것은 지구잖아, 지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주역은 사상이자 사상. 주역은 토를 뺀 거야. 목화 금수만 있는 거예요. 토는 지구에 아주 있는 걸로 본 게 주역이에요. 자, 그럼 목도 토가 필요하고 금도 토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 토는 지구라고 딱 빼버린 게 사상이고, 오행은 지구가 있지만 또 토라는 별도의 개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병정화라는 것은 병정화와 임계수가 있는데, 임계수, 임계수가 있는데. 이거는 화다, 화. 이거는 수다.
수는 나무에 물 주는 놈이죠. 그 다음에 과일은 수를 어떻게 한다? 과일 사면 집에서 어떻게 해, 수도가에서. 쉽잖아. 쉽게 생각하시라니까. 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식신상화 생각할 필요 없이, 그죠? 나무는 물을 먹는 거고, 과일은 씻는 거, 세척하는 거야. 과일을 세척한다, 과일을 개발한다, 가공한다, 발전시키는 이렇게 가는 거야. 아시겠죠? 나무가 물을 먹는다, 그럼 내가 뭘 익힌다, 배운다, 된다, 그죠? 이렇게 갈 거야, 이제. 이렇게 가면 쉽죠? 이렇게 갈 거야. 자,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 대통령 사장님께서 좀 획기적이고 특이한 걸 좀 해달라.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거. 그걸 내가 밤새 연구를 했어요. 어저께 밤에 한 게 아니고 며칠 밤새 연구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화라는 것은 나무를 키우는데 필요한 뭐다? 뭐예요? 태양. 빛은 빛, 그죠? 자, 그러면 이 금도, 과일도 태양으로 키울 수도 있고, 과일 사다가 이렇게 삶을 수도 있겠죠, 열을 가해서, 그죠? 가공한다, 그죠? 가공. 응? 보신다. 응.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다, 그죠? 목과 금은 물질이고, 물질. 수와 화는 에너지다, 에너지. 토는 멋진 말로 한번 만들 수 있겠어요? 토는 뭐 같아? 환경미원이다, 환경이다. 이렇게 아셔야 된다, 그죠? 사주에 목금이 많은 사람은 물질적인 개념이 강할까, 안 강할까? 목금이 없는 사람은 물질 개념이 없어. 어떤 내놓으면 부모가 안쓰러운 거요. 목금이 현실적인 물질 개념이고요. 수화는 무슨 개념이다? 정신적. 공부하는 게 정신적이 물질적이야? 그럼 공부한 거 갖다 쓰는 게 물질적이잖아요. 목금이 있는 놈은 공부 안 하고 바로 뭐 하려고 그런다? 아, 나 학교 안 가고 나가서 바로 장사할 때 이런 거잖아. 이해가 가죠? 처음에 너무 쉬워서 재미없었는데. 그 기본이 딱 돼서 응용은 여러분 몫이다, 그죠? 나는 일단 머리만 틀어주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응용을 자꾸 하셔야 돼.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해야 돼. 목도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기본은 같아도 다르다, 그죠? 같은 여자도, 그지? 다를 것이다, 그지? 형제가도 다르듯이. 이 금도, 이 금과 이 금은 기본은 같지만 다르게 놀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수화는 에너지, 정신적인 건데, 에너지인데. 수화가 많은 사람은 에너지가 강하죠? 수화가 많은 사람은 현실에 나가면은 적응이 잘 안 될 것이다. 그죠? 목금이 많은 사람이 학문으로 나가면 잘 안 될 것이다. 그죠? 목금이 많은 사람은 어떤 학문을 한다? 자기한테 필요한 학문을 하는 거야. 수능 시험은 여러 가지 다 해야 되지만, 명리는 명리만 하면 됐지. 무슨 뭐 철학이고 무슨 윤리학이고 할 필요 없잖아요. 역사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문적인 공부를 한다, 그죠? 토는 환경이야. 사주에 토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토. 환경을 잘 모르는 거야. 지금 여기 가서 내가 선생님 말을 들은 건지, 여기 가서 이거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예요? 맹모. 맹자 엄마 아시죠? 에? 환경의 지배를 받았다, 그지? 환경. 나로도 알죠, 나로도. 나로도 몰라? 누리호는 알아, 누리호? 누리호. 아, 로켓 쐈잖아, 위성. 나로도가 지역이잖아요, 지역, 그죠? 처음에 누리호 전에 나로호였잖아, 나로호. 그죠? 다 실패보고 누리호 처음 성공한 거야. 누리호로 바꿔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름값도 있고요. 이렇게 나로도는 지역이잖아, 지역. 그죠? 이건 명칭이고, 그지? 지역은 말마다 토의 값이다, 이 말이죠. 장사할 때 되면 권리금 많은 데가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땅도 뭐, 강남하고 강북하고 땅값이 천지 차이잖아요.
강남에 땅 있는 사람 땅 많죠? 강남엔 땅이 별로 없지, 그지? 전부 건물만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니까 환경도 무토 환경과 기토 환경이 있다, 그죠? 좀 다르다, 그지? 자, 그러니까 항상 무슨 얘기냐면, 목금이 많은 사람이 욕심이 많을까? 수화가 많은 사람이 욕심이 많을까? 목금이 욕심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목이 많든지 금이 많든지 욕심이 많다, 그지? 욕심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청관은 된데, 그럼 지지는 좀 있다 할 거예요. 청관을 먼저 좀 한 다음에, 청관이 양이잖아, 그지? 지지는? 청관이 양이면 지지는 음이잖아, 그죠? 청관이 양이니까 양을 먼저 하고 음을 나중에 하는. 요즘에는 여성상이라서 음을 먼저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하는 건가? 요새 여성상위 시대야, 그죠? 전부 결제권자 여자 갖고 있어. 나도 꼼짝 못 해. 저 쓰레기 빨리 갖다 버리세요. 그런데 갖다 버려. 이게 청간은 딱 10자인데 목금과 토 빼고 수화로 딱 분리해서 외워라. 아시겠죠? 어? 분리해서.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목금 위주로 사주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야. 어? 근데 볼때 목금 위주나 수화 위주로 사주 푸는 방법이 또 있어요. 수화 위주로. 이건 내가 세상에 공개를 안 했으니까 아무도 모를 것이고. 그 다음에 토 위주로 푸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뭘로 푸는 거냐면 오행으로 푸는 거예요. 오행으로 사주 푸는 거예요. 오행으로 사주 푼다고 다 된 건 아니지만 오행으로 사주 푸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금 위주로 푸는 법, 수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고전에 다 있어. 고전 명리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시중에서 고전 명리는 거의 안 나와 있으니까. 아무리 공부 많이 했다 해도 고전 명리 아는 사람 일부 있어, 일부. 이렇게 푼데 우리 지금 요거 위주로 푼다, 그죠? 요거 위주로 풀어가지고 내가 이제 사주를 풀 때 사주는 목 위주로 푸는 사주를 과수원 사주라고 그러고, 과수원. 이해가 가죠? 과수원 사주. 목이니까, 그지? 목 위주로 푸는 사주는 과수원 사주. 금 위주로 푸는 사주는 뭐란다? 이거는 내가 금이 과일만 되는 게 광산 사주. 아시겠죠? 광산 사주. 사주가요, 목과 금이 다 구비돼서 씨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사주는 없는 거야. 아시겠죠? 한쪽으로만 쓰는 겁니다. 두 개 다 쓰는 사람 있잖아. 이순신 같은 사람. 우리 이순신이 아니잖아. 난 하래도 안 하겠어. 힘들어가지고. 그지? 미쳐서 그걸 하게? 문물을 다 어떻게, 그지? 일론 머스크 아시죠? 일론 머스크. 그, 미국의 일론 머스크. 우리나라가 로켓을 쏴서 세계 일곱 번째로 쐈대는데, 걔는 개인이 쏴, 개인이. 그러니까, 세계에서 일곱 나라 빼고 나머지 나라는 일론 머스크만 못한 거야. 그죠? 위성 발사에 관한 한. 우리나라도 못 따라가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이게 인간이 아닌 것 같아. 신계 같아, 신계. 인간계가 아니고 신계 같아. 아니면 우주인이 와서 이렇게 변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상상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상상을. 이 머리도 천재고요. 잠도 하루 3시간밖에 안 되고 아픈 데도 없고 뭐 대단한 사람이야. 인간이 아니라니까. 제우스 신 아시잖아. 제우스. 그죠? 신계 같아. 스티브 잡스도 좀 신계 같아. 신계. 우리나라도 신계 들어간 사람 있잖아. 그 도 터진 사람들. 자, 그래서 사주는 이렇게 과수원 사주냐 광산사주냐 이제 한다, 그죠? 그럼 내 사주는 무슨 사주 같아요? 여러분 보기에 이게 무슨 사주 같아요? 이놈이야, 이놈이야? 어? 이거 과수원 돼, 안 돼? 나무 있어 없어? 나무 없는 놈이
나 과소는 없어. 실질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이거 딱 정확하게 오행을 구분하면요. 토가 네 개가 있고 금이 세 개가 있고 수 이렇게 하나 있다. 그죠? 아, 목이 없는데 무슨 과수원을 해? 미친놈 아니고서야 과수원 하겠어요? 나무도 한 그릇 없는데? 아, 과수원 가서 품 받고 일할 수는 있겠지. 이거 광산사주다, 그죠? 여기 목이 낄 수도 있어. 이렇게 과수원사주인지 광산사주인지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 좀 수월하다, 그지? 사주 전체의 틀이 보인다. 아시겠죠? 틀이 보인다. 틀이 보인다. 틀이 보이면 조금 낫겠지. 사주가 봤는데 잘 안 보여, 그지?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어?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 틀이 보인다, 그죠? 금은 광물이고, 광물. 토는 뭐다? 토는 광산이지, 뭐. 광산이잖아. 과수원 땅이 아니고, 그지? 토는 광산이지, 광산. 알겠죠? 이거는 아무튼 금을 쓰잖아, 금을, 그죠? 그러면 수화가 나는 약하다, 안 약하다? 약하다, 그지? 나는 물질을 밝히는 놈이다, 아니다? 밝히는 놈이잖아, 금이 많으니까, 목금이 많으니까. 그죠? 그렇잖아. 목금이 많으면 물질을 밝힌다, 그지? 밝힌다고. 물질을 밝힌다고 꼭 돈을 밝힌다는 게 아니고 역학을 가리키는데 수화가 있는 놈 어떻게 가리켜서 순폼 잡고 정신을 가리킬 것이다, 그지? 나는 딱 현실에 맞는 것만 가르쳐 주겠다 이런 얘기야. 이해가 갑니까? 어? 가을에 결실만 주겠다 이거야. 어? 그러니까 뭐냐면 강에 가서 물고기 잡는 법은 여러분이 배우고 난 물고기 탁 주겠다 이거야. 감이 잡혀요? 좋은 선생이가 나쁜 선생이가? 좋은 선생이. 대놓고 물어봐야 돼. 그래야. 여러분한테 유리한 선생이야, 그죠? 네. 또 그렇게 하려고 이번엔 시작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